진짜 크다.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우리 내 새끼들을 위해서 블링달링이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. 오, 스크래처다. 아, 우리 애들 스크래처 바꿀 때 됐는데. 별게 다 있어. 뭐야? 아, 맞다. 저의 시크릿 아이템입니다. 미스트인데 이게 왜 좋냐면 보통 미스트 수분 베이스가 있고 유분 베이스가 있는데 수분 베이스는 이렇게 뿌려주면 바로 날아가고 유분 베이스는 기름이 진다고 해야 되나? 좀 이렇게 자국 같은 게 남거든요, 이상한 게. 근데 이거는 수분 베이스인데도 수분도 잡아주면서 건조하지도 않고 유분도 잡아주고 말 그대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쓰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가 좋은 게 기초 화장 딱 1단계인 그 토너 대신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베이스 깔기 전에 이거를 또 뿌려주고서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이 쫀득쫀득하게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중요한 예뻐 보이고 싶은 스케줄이 있을 때 항상 얘를 좀 뿌리고 그러고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. 수분 공급. 여기 천국이다.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. 안녕히 계세요. 요즘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이동할 때 짬 시간을 이용해서 시트팩을 자주 합니다. 제가 얘를 약간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한 포인트는 대부분의 시트팩이 이렇게 바르고 나서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은 벌써 이게 앰플들이 막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한 2, 30분을 붙이고 있어도 계속 촉촉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동할 때 그리고 여행 갈 때 꼭 챙기고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나 이럴 때 꼭 시트팩을 해주거든요. 그리고 이 마스크팩은 그 마스크 재질이 실크로 돼 있어가지고 더 약간 피부에 딱 보습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루와 농축 에센스가 들어있다고 해요. 이름만 들어도 뭔가 평생 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믿음이 가는. 지금 그럼 한번 붙여볼까요? 이 향이 너무 좋아. 벌써 피부가 진짜 건조했나 봐. 쫙 빨아들이네 아주 그냥. 농축이 촉촉한데. 이 안에 아직 많이 남아있어가지고. 와우! 와우! 그래서 싹싹 발라주고 이거 붙였다 떼면 아주 피부가 수분을 머금어서 아주 그냥 물광이 될 것 같아요. 아, 저는 그러면은 잠시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가서 블링달링이랑 열심히 놀아줘야지. 드디어 저의 시크릿한 하루가 끝났는데요. 여러분 어떠셨나요?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우셨죠? 네, 저 효성이의 불파라치 다음에는 더 은밀하고 시크하고 특별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